새로 신설될 부서는 가칭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과연 어떤 기능과 골격을 갖추게 될지 또 과학기술계의 바람과 우려는 무엇인지 전동혁, 김승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직접 띄우기 위해 나로호 발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해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기록적인 강추위에 전력도 언제 블랙아웃 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에너지 관리 정책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 경제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핵심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기존의 정부 부처를 개편한 가칭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국가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과학기술이 직접 기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공약을 통해 본 미래창조과학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부문과 인재양성 기능을 떼어내고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부문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과 지식재산권 기능을 하나로 묶습니다. 과학기술 부서라기보다는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부서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이런 기획 기능을 강조한다면 60, 70년대에 경제기획원이 했던 그런 역할 같은 것을 21세기에는 이 부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방향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투자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이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기술, 안전기술 등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거대 부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 과학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학계의 기대와 우려를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 명칭과 기능에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와 혁신본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라는 더 큰 수술에 직면했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식 중심으로 패러다임 쉬프트하는 것,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다 기획하는 부서가 되면 경쟁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다양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두 달 남짓한 인수위 기간 동안 꼼꼼한 청사진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고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로 필요한 기능이 배제되거나 기존 방식이 효율적인데 무턱대고 통합해 조직만 비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보통신 분야를 독립부처로 해야 한다. 예산 편성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까지 다 갖고 오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제 국가의 쪽에서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기초과학이 홀대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 단거리 승부와 장거리 승부 모두 소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R&D가 추진되면은 풀뿌리 과학에 해당되는 기초연구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 현상과 핵 폐기물 처리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부지 매입 비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 벨트 사업과 에너지 분야도 대폭 손질을 해야 합니다. 중국과